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투표용지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한 분이 사전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보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묵살했습니다. 그래도 부정직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의 양식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은 합리화될 수 있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젊은 날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람이라면 대단한 일을 기획해서 실행에 옮길 수도 있죠. 인간 동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에 하나라도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너무 엄청난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기성 언론들은 일체 이 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방송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군가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 대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선은 의혹을 알려야 되고, 다음으로는 의혹의 당사자는 해명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다음은 관계 당국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혹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선거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4월 16일 날한 시민 기자님이 제보를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한 투표소에서 사전선거의 투표지를 보관하는 관외 투표함에서 100% 더불어 시민당의 투표지를 묶음해 둔 사진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현장 영상 100% 더불어 시민당만 나온 놀라운 관외 투표함입니다. 아, 네. 지금 이 투표지는 관외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지입니다. 관외 투표지 여기 3번, 5번 더불어 시민당. 100매씩 묶음해 놓은 더불어 시민당. 그리고 현지지 쌓아 올린 거. 이 관외 투표지는 100% 더불어 시민당만 나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그런 표가 묶음체 있는데 저번 흔적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 백매씩 묶음을 해둔 더불어시민당의 투표지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깨끗한 상태로 보관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한 것은 어떻게 관외 투표함에서 100% 더불어시민당 당표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장당 투표는 100% 더불어 시민당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의심을 대다수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상한 것은 투표 용지가 길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투표에 응하신 분들은 대부분 몇번 접어서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접은 흔적이 일체 없이 깨끗합니다. 막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처럼 영상을 본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들을 합니다. 김태우 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투표용지 긴 종이를 반으로 안 접습니까? 저는 반 접어서 넣었습니다. 적어도 누굴 찍었는지 보이지 않게요. 근데 저 종이, 투표용지 왜 저렇게 제 뭐뭐처럼 빳빳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셨고, GJ님은 사전투표할 때도 너무 커서 두 번씩 접었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피력하고, 클레어 킴님은 게다가 관외 투표용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봉투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새돈처럼 빳빳할 수가 있습니까? 봉투에 들어가면 당연히 접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봉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접힌 그런 증거가 없이 그냥 공장에서 바로 찍어낸 것처럼 깨끗하게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 표만 딱 찍힌 그런 거가 계속 백몇이 이렇게 보관될 수 있느냐예요. 차돌바이님은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표 당일까지 아무도 바꾸치기 못하게 사람이 지키던가 CCTV로 감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올렸습니다. 추가적인 저는 질문은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통계적으로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20대 총선은 12.19%였는데 21대 총선은 26.6%입니다. 너무 대단한 거죠. 두 배까지 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통합당 위원들은 본 투표에서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17개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인 2에서 3%씩 졌다고 아쉬워합니다. 근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접전지구였던 오세훈, 지상욱, 김진태, 이현주, 민경욱 등은 모두 본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한 통합당 후보 캠프 관계자는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심지어 유리한 동네에서조차 사전투표에서는 졌습니다. 의문은 갖고 있지만 증거가 없고 달리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송원근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시민 기자님의 취재 내용뿐만 아니고 유튜브 채널은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투표의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시간을 좀 투입해서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파헤치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병호 TV에서 방영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모를 좀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